Stal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후드 더 큰 거는 아시죠? 이미 제 영상에서 많이 후드들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구매를 한 걸 보셨을 텐데요. 여기 제가 입고 있는 에센셜스. 아니, DM으로 이거 팔라고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안 팔 거니까 DM 주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가 무신사의 후드 인기 순으로 197페이지를 눈깔 빠지게 진짜 다 봤습니다. 그 중에서 살만한 후드가 뭔가 싶어서 내 돈 주고 직접 구매를 해본 후드티들이에요. 자, 그럼 빠르게 제가 무슨 후드를 왜 구매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후드는 디프리크 후디예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디프리크 찬양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도메스틱 브랜드 한국에서 이런 오버핏이 예쁜 후드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뭔가 원단감이 다른 후드티와는 조금 다릅니다. 좀 건조한 듯한 면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엄청난 오버핏임에도 불구하고 뚱뚱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나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뚱뚱해 보이면 그것도 왜 입니? 그리고 이 감성적인 자그마한 로고까지 정말 제 취향이어서 웬만한 쌩얼데이에는 요 후드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화사하게 보이는 브라이트한 컬러 계열이기 때문에요. 아, 여기에 이제 하얀 마스크? 코로나잖아요. 약간 연예인이 된 느낌? 와, 주책 쩔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얘는 내 돈 주고 산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일찍 구매를 해서 요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요 제품은 품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디자인 다른 색상은 판매 중이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디프리크 자체가 굉장히 핏이 이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요 제품 아니어도 다른 후디들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핏, 핏적으로 이쁜 후디를 구매하고 싶다면 디프리크 제품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홀리 넘버 세븐 제품이에요. 홀리... 욕하지 말자. 아무튼 이 제품 컬러 보자마자 나가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가지 말아봐요. 나가지 말아봐요. 굉장히 그냥 튀는 컬러라서 데려왔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켓이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 후드 밑에를 보면 넥라인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머리를 빼서 거꾸로 입으면 또 약간 희한한 후디가 되는, 앞에 마치 맨투맨을 입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또 그 후드 끈이 이렇게 내려오고 오묘한 친구랍니다. 이런 디테일의 후드 티가 진짜 기본 컬러로 나왔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비록 저는 이 컬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컬러 이렇게 빡 나와줘야 이제 내가 상콤함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품은 현재 이 컬러밖에 판매 중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런 후드도 있다, 신기하지 않나요?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려와 봤어요. 게다가 이게 팔통도 넓고 몸 밑단 조임도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프리한 느낌? 그리고 여기 밑에 티셔츠를 받쳐서 딱 레이어링 해주면 또 뭔가 힙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라도 컬러를 소화하실 수 있는 남성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제품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디테일이 많은 만큼 가격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이 제품 뭔가 나중에 세일가가 조금 더 높아지면 그때 구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후디입니다. 재밌잖아요, 이런 디자인 요소. 나는 이런 옷을 볼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요. Stalkers. 다음은 인스턴트 펑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흰색으로 구입을 하고 싶었으나 솔드아웃이더라고요. 인스턴트 펑크 후디가 왜 이렇게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받아보았는데 제 마음에도 들었어요. 이 제품 피그먼트 다잉이 들어간 제품이지만 실제로 만져봤을 때 피그먼트 다잉이 들어간 그 특유의 따뜻함이 조금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우와 괜찮네 싶더라고요. 로고 위치가 이렇게 가득 채워진 느낌 또한 힙해 보이고 영해 보이고 그냥 제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총장까지 짧더라고요. 바지랑 같이 매칭을 해주셔도 다리 길어 보이고 짧다고 해서 또 밑단이 쪼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레이어링 티를 잘만 맞춰주신다면 아, 진짜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고 인기가 왜 많고 잘 팔리는지 알겠어요. 아, 근데 흰색 좀 재입고 안 되나요? 아, 흰색 사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이왕 이렇게 살 거 올해 트렌드 컬러로 사보자 해서 블루로 입어버릴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애드 제품이에요. 이 후드의 작은 디테일을 보는 순간 나는 이걸 사야만 했어요. 바로 가슴팍 에센셜이라고 써있는 자수에 후드 스트링이 박혀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나는 이런 작은 디테일에 돈을 쓰게 된다고. 와, 이거 진짜 뭔가 매력있다 해서 구입을 해봤는데요. 핏적으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상상한 막 예쁜 핏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후드 핏감을 나타내고요. 게다가 이거 스트링을 좀 땡기면요, 그게 좀
조금 어색해지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정말 요 느낌 그대로 입어주시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 작은 디테일 때문에 내가 돈을 썼는데 갑자기 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건데 뭐 단어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뭔가 핏감적으로는 우아할 게 없었지만 작은 디테일에 진짜 칭찬을 하고 싶은 후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 후드 덕들에게는 뭔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애였어요.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트렁크 프로젝트 제품이에요. 이 제품 걸려있는데 뭔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바로 이 네크라인 부분 있죠. 후드가 크로스 느낌으로 돼서 높게 서는 느낌이에요. 이 후드가 존재감을 뿜뿜 내뿜는 후드티예요. 이 제품은 트렁크 프로젝트라는 로고가 뒤집어서 나왔더라고요. 이것 또한 로고 플레이 재밌게 했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데려와 봤는데요. 왜 이렇게 비쌀까 생각을 했었는데 받자마자 촉감이 음에 부드러워. 아, 예술적인 터치감이에요. 안에 기모 처리가 되어있기는 하는데요. 기모 느낌 또한 그냥 맨살에 닿고 싶은 기모예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좋구나 라는 생각에 가격이 조금 납득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요, 앞뒤 기장감 차이가 굉장히 나요. 요 점 또한 뭔가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다 느낄 법한 후드여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 제품 총장이 조금 길다 보니까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서 기장이 긴 후드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 저는 이 크로스오버 되면서 조금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올라오는, 살아나는 후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브랜드 측들 이런 거 힘써주세요. 이렇게 후드는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스토커즈. 어머, 남사스러. 다음 브랜드는 라이플 미니멀 가먼트 브랜드인데요. 어머, 내가 골라온 요 놈은요, 시스루입니다. 타이다이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메쉬 소재의 타이다이를 얹었어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입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니크한 아이템은요, 셔츠에 레이어링을 해도 뭔가 개성 있을 것 같고요. 티셔츠를 조금 힙하게 입어줘도 안에 프린트가 비치기 때문에요, 더 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게다가 얇은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몸을 타고 차르르 흐르는 느낌이 굉장히 이뻐요. 아, 나는 그냥 몸매 선이 좀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입어주면 진짜 다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가올 여름에 너무 괜찮지 않을까요? 여름에 무더위에 좀 장마가 와요. 그럼 살짝 춥잖아? 요걸 하나 탁 건쳐주면 힙하면서도 내 추위를 살짝은 달래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데려와 봤어요. 그런데 혹시나 약간 이런 핏감을 좋아하시지만 키미가 준비한 시스루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또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디마크에 회색 후디가 있거든요. 편집자가 띄워줄 거예요. 이 회색 후디 후드는 정말 핏감적으로 흐르듯 내려오면서 쪼여주는 부분까지 흡사한데 시스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핏감이 좋으신데 만약에라도 딴 후드를 찾고 계신다면 디마크 제품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요 제품은 번외 제품이에요. 무신사에서 구할 수 없는 놈입니다. 홍대에서 이제 쇼핑을 돌아다니다가 편집샵에서 너무 이뻐서 데려온 제품이에요. 빈티지 샵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 빈티지 샵들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멕시칸 인디언들이 한땀 만든 수제 후드랍니다, 여러분. 때가 타거나 좀 입으면 입을수록 좀 더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이거 어떻게 입어? 키미치 형만 반영했네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컬러 입어주면 얼굴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요 제품의 와이장 카고 팬츠, 데님, 블랙 입어주시면 뭔가 히피스럽고 뭔가 자유분방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후드예요, 여러분. 마치 내가 멕시코에 간 기분이랄까요? 아무래도 한땀 수작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조금 제품이 빳빳하고 까끌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요 제품은 그냥 그 이 패턴의 그 매력 때문에 입는 그런 아이예요. 게다가 한땀 만들었는데 사악한 편이 아니고 가격까지 착해요. 요 제품은 홍대 여기 주소 띄워드릴 건데요, 여기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니까요. 만약에라도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참고해서 여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취향 같으신 분 안 계실까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무신사 후드 인기 순위 197페이지를 다 뒤져서 내 돈 주고 산 후드티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진짜 197페이지 중에서 뭔가 특이하고 내 마음에 드는 놈들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지금 안구 건조증 좀 왔다고요. 제가 준비했던 후드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후드 제품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취향이 많이 반영되긴 했으니까요.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 돈 주고 후드를 우르르 사봤는데요.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돈 주고 샀는데 드려야지. 번외 제품이죠? 이 제품을 구독자 한 분께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사실 굉장히 내
취향이거든요. 내 취향과 맞는 그런 분을 찾게 된다면 진짜 이거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이벤트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눈깔 빠지게 뒤져서 여러분께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